안녕하십니까. 연애 알려주는 남자, 충전우수입니다. 이 영상은 굉장히 진지한 영상입니다. 제 구독자님께서,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. 헬스장에 좋아하는 여성분이 있는데,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다니고, 자꾸 생각나서 운동에 집중도 안 되고, 말 걸지 않는 게 좋겠죠? 라고 질문을 하셨더라고요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정말 진짜 운동에 집중도 안 되고 막 생각나고 할 정도면요. 정말 좋아하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일단 말을 걸어야겠죠. 근데 어떻게 말을 거냐? 그게 관건입니다.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. 나 너에게 작업할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을 주지 마세요. 내가 너에게 작업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주면 여성분 입장에서는 좀 아무튼 좀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런 느낌이 아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여성분에게 말을 거는 게 관건 키포인트입니다. 어떤 멘트를 하냐. 멘트가 중요하죠.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, 정말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, 뭐, 운동 기구 사용법을 자연스럽게 물어본다던가, 또는, 또는, 뭐 BCAA를 타가지고 이거 정말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하시던가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건넨 후 조금씩 대화를 이어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조금씩 친해지고 서로 인사도 하면서 그렇게 일단은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, 연애 알려준 남자, 충전우수였습니다. 자, 결론입니다. 헬스장에 좋아하는 여성분이 있다고 해서 섣불리 말을 건다던가, 나 너에게 작업할 거야, 라는 그런 의도로 말을 건다던가, 그런 거 비추고요. 자연스럽게 대화를 건네시기 바랍니다. 이상, 충전우수였습니다.